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2020년 기대와 희망 가운데 저들 첫 발걸음을 내딛은 한 해였고, 특별히 3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로서 많은 의미를 안고 올 한 해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했던 한 해였지만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이렇게 많이 위축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벌써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절대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독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판단하는 유능한 직원의 기본은 젊음과 학력입니다. 유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에서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젊은이를, 특별히 또 아주 좋은 학교를 좋은 성적에 졸업한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퇴출될 운명이 됩니다. 적정 연령에서 한 살만 초과돼도 지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높은 학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기업은 여러 기준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업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잘 되기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직원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는 나이와 학력 불문이에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투에서 역전의 용사, 그 엄청난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을 상대로 할 때에 그 양치는 도구인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를 든 소년, 갑옷조차 입을 수 없는 양치기 소년을 뽑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전투에 85세나 된 80이 넘은 갈렙 할아버지를 장수로 앞세우시기도 하셨고, 바울과 같이 고학력의
사람도 뽑으셨지만은 배우지 못한 뱃사람들을 사도로 더 많이 중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능력에 의존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등용하시는 그 이야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달란트 얘기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는 아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양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절대로 양으로 매기질 않아요.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의 자세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일의 양으로서 가치를 매기고 얼만큼 얼마나 많이 빨리 효과적으로 하였느냐를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서 칭찬하신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냈다는 그 사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다는 것 가지고 칭찬하신 게 아니고 성품이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구나. 성품이죠. 능력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착하게 했느냐 충성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맡은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자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칭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의 비유는 얼만큼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성품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 주님께서 많은 이익을 남기셨다고 뭐 좋아하시거나 뭐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다는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뭐 성질이 좋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성질 더러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뭐 결과만 좋으면요. 그 의사는 너무 수술을 잘해요. 그냥 그 의사가 만지기만 하면 다 나.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사기를 치고 불량하고 뭐 이런 건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 빠르게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일단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를 보니까 얼마나 빨리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이런 거 보시지 않으셨다는 그저 한 가지 착하고 충성되게 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관 여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능력보다는 열매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오늘 본문 조금 뒤로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말이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아주 능력 있는 인생. 그렇게 권능을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을 행한 것으로 많은 일을 행한 것으로 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으로 그 사람의 천국 입장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천국 문에서 그 사람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식별하는 것은 많은 일을 했다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했다는 게 기준이 아니고 설령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식별하는 기준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식별하느냐? 무엇으로 구분하신다고요? 열매로,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열매. 자, 여기서 이 열매는 능력이냐 성품이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아주 보편적인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아,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또 뭐 충성스럽게 살았다. 뭐 이렇게 그게 소용없어요. 세상은 성과 중심이에요. 아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인정하셨다고 말이에요. 저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돼요. 저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 능력 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충성되게 착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적이나 성과에 의해서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대로 살고 착하게 충성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 하나님께서 이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실 때의 그 자세 그게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장면 아주 대표적인 우리 모세를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참 모세의 어떤 황혼기 늙고 늙은 80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모세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실력을 보고 부르셨다고 하면 80세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참 처량한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자, 80 다 늙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절대로 모세의 실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실력 위주로 부르셨다고 하면은 사실 모세는 실력이 있었죠.
당대 최선진국이었던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참 많은 것을 두루두루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아주 인재로 길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 최고의 조건에서 갈고 닦은 그런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뭐 평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모세를 쓰셔야 했지. 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한 무기력하게 지내는 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젊고 능력 있었을 때 부르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 현역에 있던 사람이랄지라도 나이가 80세쯤 되면은 모든 면에서 쇠퇴합니다. 자, 근데 모세는 40년 그 왕자의 생활을 끝내고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만 했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실력이 구비됐고 좋았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실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양치기의 믿음, 그의 순종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감귤 재배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과수원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감귤을 이제 심는 그 과수원을 많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과수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과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수나무입니다. 좋은 귤나무 품종을 구해서 심어야 돼요. 여러분 감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당도와 열매의 모양 그리고 열매가 달리는 수확량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뛰어난 품종을 골라서 심어야 재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학자들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야 어떻게 개량을 해야 좋은 나무가 되는가. 그래서 좋은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죠. 볼품없는 정말 좋지 않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좋은 과실수를 심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냐?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수확이 부진한 품종의 작물을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우리 마음, 우리 성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흉내낼 수 없어요. 능력은 우리가 뭐 갖고 싶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성품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살겠어요?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맺었던 성품의 열매는 우리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가 희망적인 겁니다. 아, 지금이 벌써 9월, 2020년 시작된 지가 바로 어제부터인데 야,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가 이렇게 훌쩍 가고 있는데 그 지난 9개월 동안 뭘 했나 생각해보니까 뭐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그냥 힘들고 무기력하고 어렵게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했나? 아유, 한 게 없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또 얼마나 잘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너희들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컸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매기는 가치관이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능력으로 따지면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많은 것을 배운 더 이상 뭐 배울 게 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능력으로 따지면은 대단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도 말이죠. 환상과 계시를 받고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환상과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큰 것은 이런 환상이나 계시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한 이 일 때문이 아니다. 내가 사도로서 행한 무슨 이런 업적 때문이 아니고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뭐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걸 뭐라 그러세요? 이거는 배설물 같이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화장실에 가가지고 예, 버리는 그거예요. 자,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됐다. 크게 만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육체의 가시다.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나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진 이 바울 근데 이 환상과 계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시다. 가시. 그 가시가 뭘 말합니까? 가시는 바울을 꼬꾸라지게 했습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 육체에 가시가 없었으면 바울은 교만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혈기방정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겸손해지고 성숙해졌다는 그런 고백.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뭐 별로 한 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이윤을 남긴 거 없는데 실적을 남긴 것도 없는데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조금이나마 클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20절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고 한 적 없어요. 꽃이 아름다운데 꽃을 피워라. 꽃이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은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돈이나 지식이나 뭐 일상의 어떤 물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이 관계의 소중성.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아주 좋아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죠. 예?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아주 좋아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들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돈 때문에 말년에 자식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관계가. 결혼의 행복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달려있고 어떤 공동체의 안녕도 구성원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시작이고 그 관계가 얼마나 확고해지느냐. 여러분, 나무는 그 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무 대신 주님께 연결돼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게 행복의 시작이고 그 관계가 얼마나 확고해지고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인격이,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의 그 삶의 사역의 열매를 이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양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 어제는 뭐 지진이 일어난 지진. 너무 놀랐죠,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사무실 그냥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아주 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지금 뭐 산불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말이죠. 이 캘리포니아가 정말 대기 오염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굳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그런 가치에 우리가 관심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품의 열매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김만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현정수 장로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예물에 서려 있는 정성을 주님 간합하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저희들 삶이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자연재해가 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이런 우리 인체를 침범하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 아버지 이런 환란이 어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좀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변화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아주 급격하게 도래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변화에 근심할 시간도 없이 좀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미래학자들이 예측했던 그런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좀 기술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게 될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참 재택근무하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얼굴을 대면해서 지내던 그런 시대가 종식을 구하고 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되고 뭐 감염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는 뭐 거리 두기지만은 사회적으로 거리 두고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하다 보니까 정말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말이죠. 좀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20년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데 점점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런 성과 중심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저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어 나옵나이다.